변화를 시작하는 첫날, 과연 계획표대로 약속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왠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조경아, 우리 계획표대로 변해야 되는데? 2시부터 4시까지 뭐하라 그랬지? 학교 숙제랑 책 읽기야. 엄마랑 어제 약속했잖아. 딱 세 권만 책 읽고 놀자. 책 읽기 시간은 첫날부터 난관.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책 읽기를 시도합니다. 문진아는 왕자가 살았는데 엄마가 도움을 주며 책 읽기를 시도하자 정영이도 어느새 책 읽기 미션 완료. 그런데 영길 씨는 책 읽기는 아내한테 맡기고 관원 지도에만 열심인데요. 지금 특별 훈련하고. 아니, 빨리 약속. 아니, 지금 선생님하고 나하고 특별 훈련을 하고. 여보. 아, 네가 하면 되지. 아, 좀 들어가서 좀 읽어라, 빨리. 자기야 해야지 또 그런 게 뭔가. 남편이 아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책 읽기 연습을 시키는 건데요. 아, 조금만 뭐 하자. 알지? 조금만 언니 닦아봐. 말아, 누나. 신발 좀 걸어놔. 둘. 방금 끝냈는데 또 책을 읽으라니 마음이 상한 정영이. 한 개만 읽어보자, 한 개만. 곤욕 도구를 쓰지 않기로 한 아빠. 화를 내지 않으려고 정영이를 바라보지 않고 정영이를 기다립니다. 정영아, 괜찮으면 올라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와. 좀 부드럽게 얘기해라, 부드럽게. 책 들고 와, 한 개. 정영아, 빨리 와. 혼날까봐 무서웠던 정영이 아빠에게 다가가는데요. 심술 보였대요. 한디도 옛날에 저런 보였대요. 그래. 이봐라. 좀 좋게 좋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아, 놀란다. 아빠랑 한번 봐야지. 야! 정영아. 네, 아빠 무서워. 아빠한테 와봐라고. 야, 자기 좋게 좋게 해줘봐라. 정영이가 왜 이러겠어. 빨리 와. 안 그래, 아빠 안 그래. 아빠 집에 안 되기로 했어. 아빠랑 책 읽는 거 무서워? 좋지? 싫어? 왜? 엄마 책 읽고 오늘 좋던 일이 엄마겠지. 엄마가 친절하게 돼 있었나 봐.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아이들에게 호통만 치던 아빠. 아들하고 책을 읽는 건 아직 어색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내니까 저는 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안다는 것은 좀 천천히 다시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난과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영길 씨. 중절 학력이 전부인데요. 내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처음에 당장이라도 변하고 싶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실 것처럼 사실은 얘기는 하세요. 하지만 변화는 굉장히 더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색함을 극복을 못해요. 아우, 속상했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나가는 멘트는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뭘 그래, 이게 자꾸 나가요. 불편한 감정이 나오니까 나 이런 불편한 감정 더 이상 견디기 싫어 그러면서 에이 그냥 예전대로 할래, 요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가 뭔가 노력을 했을 때, 아니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래도 잘 안 돼서 좀 짜증내서 낑낑거리지만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휴 그래도 너가 이 문제 풀려고 지금 되게 애를 쓰는구나, 지금 10분째 붙잡고 있구나, 와 너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꼭 성공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애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색하고 그러더라도 이건 분명히 좋은 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익숙해지면 그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좀 격려하는 그런 자세가 변화의 첫걸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말이야.
종길이 가방 빨리 주워서 갖다 놔야죠. 아, 싫어. 갖다 놔. 배정기! 네? 가방 갖다 놔. 아니, 잠자고 싶어. 네 가방 네가 갖다 놔. 형한테 시키지 말고. 체육관에서 키우는 게 미안해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정길이에게 허영적이었던 엄마. 하지만 정길이가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 엄마는 정길이에게도 기울은 따끔하게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배정기! 진짜 말 안 들을래. 어? 그러면 안 돼, 정길아. 엄마의 단호한 호통에 정길이도 덧대를 쓰지 않고 수그러드네요. 니를 왜 싫어 줘야지. 엄마 안 싫어해, 길이 좋아해. 훈육 끝엔 엄마의 변화에 아이가 놀라지 않게 달래줍니다. 나 운동하자. 슬퍼니 걸리고 다 뛰고. 빨리 가자. 형이 올라가자. 아우 귀여워. 엄마 봐봐. 왜 이렇게 귀엽나. 자 이리 와. 이제 아빠한테 붙어. 재미 벌써 다 때렸다. 규율을 가르칠 땐 엄하게 가르치고 놀이 시간엔 열심히 놀아주기로 결정한 부부. 내 아이들은 뒷전, 체육관 관원들에게는 다정한 관장이었던 아빠. 이제 하루 30분 놀이 시간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부모가 달라지니 아이들도 좋아하네요. 아이들이 엄마는 우리 약속 지켰다고 좋다고 이러면서 아 아이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구나. 바쁘다고 엄마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밀었던 것들이 이렇게 시간을 좀만 쪼개면 되는데. 2월 말로 예정된 시합이 코앞에 닥친 상황. 엄마는 훈련을 쉬고 아이들과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엎드리만 해줘. 귀여워. 우리 애들이 얼마나 가고 싶으면 저렇게 빨리 가려나. 마음보다 행동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체육관에만 갇혀 있었던 아이들을 위해 김해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체육관에 산 지 4년째. 그 사이 아이들과 외출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돈 잡아, 여기가 돈 잡아. 꽁 잡아, 꽁 잡아. 밖에 나오니 호통 칠 일도 없고. 형제를 키우며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엄마. 오늘은 아이에게만 집중합니다. 와, 엄마 나 타고 예뻐. 재밌어? 네! 체육관만에만 있다가 여기 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합 끝나면 좀 한 번씩 좀 여유 가져가지고 아들도 놀게끔 해주고 그래 한 번씩 만들어 보자고. 앞으로 체육관에 사는 동안은 지금보다 더 자주 외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빠가 가족들을 데리고 간 곳은 체육관이 아닌 한적한 시골. 시골에 집 한 채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뛰어놀고 좋은 그런 집이 있어요. 저희는 빚이 많습니다. 아직은 깜빡지. 이제 갚아야지. 채워야지. 지금은 체육관에서 살지만 아빠 영길 씨는 가족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책상을 들여왔는데요. 아이들 좀 크면 여기 집으면 컴퓨터도 하고. 아 잠깐만. 그런 용도로 쓰려고 남편이. 아니 이거 안 했다. 체육관에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 아빠. 정영아, 정길아. 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네. 이 책상 누구 거게? 정길이. 정길이 거. 책상 어때요? 좋아요. 책상이며 침대까지 아이들 공부방부터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뛰어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제가 생각했던 재미라서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좀 조금씩 꾸며 나가야 되겠죠.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저희가 토요일 날 놀라 쉬니까 이제 아이들을 위하여 항상 주말에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아이를 키울 때 공감만큼 중요한 것은 단지 30분이라도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오래 사는 거야, 정규리랑. 우와. 나는 엄마, 아빠랑 대박 오래오래 사는 거야. 제 소원 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부자 됐으면 좋겠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엄마도 성장합니다. 체육관에서 아이를 키우며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희정 씨는 두 아이의 미래도 세계 챔피언의 꿈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